천장에 줄을 걸어서 자살을 했단 말이지. 사인도 그렇고 경추뼈가 부러진 것이 전형적인 자살 현장이야. 매달려 있다가 줄이 끊어진 것 같고. 근데 죽기 전에 고통스러웠는지 눈물을 꽤 많이 흘린 자국이 있어. 정확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아는데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나오는 대로 연락 줄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도망가고 싶었나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도끼새끼 자살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 목폴라 위로 와이어를 걸고 목뼈를 부러뜨려 질식사시킨 겁니다. 여기 이게 증거예요. 게다가 이 미친 새끼 교묘하게 안쪽으로 눈물샘을 뚫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독이 새끼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살아보겠다고 경찰 따돌리고 도망친 새끼가 지 목숨 절대 안 끊어요. 그러면 그 유키코 죽인 살인범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끼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증거부터 찾아야 돼. 우선 목격자 확보가 급선무야. 저희는 주변 탐문부터 하겠습니다. 알았다. 저기, 나 회장님. 저희 팀 정말 특본 참여합니까? 저희 팀이 언제부터 타부서 뒤치닥거리나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니들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말해. 그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방재수 사건 때도 도강구랑 엮이면 죄다 칼병 맞아갖고 죽거나 다치니. 형사라는 새끼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자리 보존질이야. 그렇게 목숨이 아까우면은 주차 딱지나 끊어 이 새끼들아. 씨. 너 내 앞에서 웬만하면 칼빵인데 하지 말라. 어제 CCTV가 먹통이었다고요? 아, 예. 그럼 혹시 어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층계나 복도에서 외부인 목격한 환자 없었나요? 그 시간이면 저녁 예배 시간이라 환자들 거의 예배당에 있었을걸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좀 둘러봐도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갈게요. 아이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었나 봐. 도 청장님, 목격자 찾은 것 같아요. 301호 병실로 오세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아, 조심히 나오시겠어요? 아, 괜찮으세요? 저기 할머니, 저희 경찰입니다. 좀 전에 그 저승사자가 누굴 데려갔다고 하셨죠? 그게 혹시 어제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나요? 아유,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치매신 것 같은데. 치매 환자라고 항상 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아까부터 일관된 어조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아, 사실은 저희가 그 저승사자를 찾고 있거든요. 저승사자는 왜? 그런 거 함부로 아는 척하면 안 돼. 그 총각도 군빈 데리고 갔다니까. 저 서 있다가 총각 간호사가 가니까 뒤쫓아가더라고. 왜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유, 몰라. 얼굴이 하얀 게 눈깔 말고는 아무것도 안 비는데 그 눈깔이 지 애들까지 싸그리 죽인 도박쟁이 전신 눈깔하고 똑 닮은겨. 그놈이 저승사자가 됐다니까. 할머니, 거짓말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눈밖에 안 보였다고 하면 좀 이상해요. 아무리 놀라셔도 안 돼요. 그 새끼 가면 썼어. 계획적인 살해군요.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끼 새끼 눈에 상처를 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거야. 그 새끼가 원하는 건 처형이자 실패에 대한 응징.
증거 인멸뿐 아니라 최대한의 고통도 준 거야. 그럼 다음 타겟은 방재수예요. 박덕이 살해당한 거라면 방재수라도 입을 열 거예요. 박여원, 박덕이 자살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커. 지금 빨리 방재수 수사 접견 공문을 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앞좀 보고 다녀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아유, 바쁘고 경황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매님 오늘 하루도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수행비서야 광신도야? 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해마 아빠의 집이라고 난치병 아이들 쉼터 운영하시더라고요. 좋은 분 같았는데. 가시죠. 시간 없습니다.